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배틀 대축제 최강자전 진행을 맡은 저는 변기수. 저는 김소영 프로입니다. 전국 배틀 대축제 이 최강자전 어떤 대회인가요? 이 전국 배틀 대축제는요. 총 45,649명이 참가하였고 지역대표 선발전을 거쳐 지역대표가 되신 네 분이 오늘 드디어 격돌하게 됩니다. 주위 이제 같이 치는 동반자분들이 같이 쳐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드 아이언이 한 140m 정도는 4m 정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선 때도 저보다 잘 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숏게임이 조금 어프로치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50m 안에 들어오면 거의 한 2, 3m 안에 다 붙이죠. 스쿼트상은 2등인데 제가 마지막 홀에 제가 3등 오는 것 같았는데 해도 뒤집어졌어요. 제가 1등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올라가니까 제가 경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국제대회도 많이 뛰어갖고 해서 멘탈 고기 쪽에서 좀 다른 사람을 유리하지 않나 해서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제가 온 거예요. 동반자 플레이가 추가되면서 다양한 메뉴가 있다 보니까 여러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승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드라이버가 장기였었는데요. 이제 어깨를 다치면서 드라이버가 이제 평민으로 내려와가지고 퍼팅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어프로치, 숏게임 연습을. 그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동반자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네. 게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쳐보신 분들이 그 동반자 배틀의 장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전의 미묘가 있다는 거. 네. 경기 운영을 잘 하면요. 네. 그러니까 스코어와 상관없이 등위는 이렇게 갈려지게 돼 있어요. 자, 골프존파크에서 진행된 올류 배틀존 동반자 배틀 경기가 엄청 박진감 넘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땠나요? 재미가 엄청 있었다고 하던데. 기존 AI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동반자. 가짜는 동반자를 네. 잘 꼬셔가지고 아 너무 좋아 저런 멘트 아니 그런 거보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매장에서 이제 직접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핸디 설정도 할 수 있어요. 노 핸디도 할 수도 있고 자기 또 핸디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자를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핸디도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환경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AI는 그냥 정해진 상황에서 그 샷을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난이도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바람도 넣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맞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도 AI 잘못하다 보면은 저런 분들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분들이 1,000원 스코어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7원도 쳤는데 졌다니까. 아 진짜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불해가지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15언더 치고도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있어서 네. 이게 말이 되나? 허탈할 네. 때가 있는데 이 동반자 배틀 이 게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어서 같은 아는 사람끼리. 네. 야 정말 재밌는 승부가 네. 펼쳐질 것 같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경기가 정말 재미있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룰이 궁금한데요. 네 룰 소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드디어 전국 배틀 대축제 최강자전 스카이뷰 1번 홀에 와 있습니다. 저 컵은 뭔가요? 스카이뷰 CC 1번 홀 티샷은 데카슬론 님부터 우리 티샷 한번 볼까요? 바람도. 오 좋아요. 자. 코스대로 친다는 게 약간 이런 샷 느낌인데요. 잠깐만요. 대한민국에 지금 짐필릭이 오셨나요? 네. 지금 짐필릭 스윙이 나왔거든요. 와 확실하네요 구질이.
야. 정말 안정적인 구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 볼 스피드가 69.3이 나왔습니다. 예. 가볍게 치신 것 같았는데. 예. 야, 진짜. 와, 한결같이. 네. 아, 세 분 다 일정한 구질로 페어웨이 안착을 했어요. 자, 지금 말이죠. 헤드 스피드는 48.6m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달래 치셔서 네. 볼 스피드는 살짝 부드럽게 치셨어요. 왜냐면 사는 게 우선이니까. 조금 높이 떴습니다. 떴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와, 좋아요. 우측으로 아예 이렇게 보고 치셨어요. 네. 자, 울산 버팔로님. 자, 이제 세컨샷. 좀 찰떡처럼 맞았습니다. 네. 아, 조금 컸어요. 우와. 부드러운 웨트셨어요. 아무래도 그 내리막 네. 경계선에 맞다 보니까 그런 런이 좀 많이 발생하죠. 바운스가 크게 되어서 이제 좀 거리가 벌어진. 자, 이거 좀. 라켓을 펴서 런으로! 런으로! 컨닝을 했어요! 야! 오! 아, 야! 진짜 아깝네. 근데 야. 앞에부터 내리막이 정말 심해요. 앞에 분들을 이제 좀 컨닝을 하고 감안해서 치셨는데 네. 그래도 내리막을 많이 탔습니다. 어, 뭐야? 아, 공략 13.5m를 쳐라 라고 네. 알려주네요. 아, 저 친구가 네, 골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과감하게 터치를 했는데? 과감하게... 아, 좀 컸어요. 자, 지금 퍼팅 이어하기 시스템으로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습니다. 오, 뭐야? 똑바로 보실게요. 네, 깜짝 놀랐네요. 아, 나이스 파! 야. 와. 어, 이분은 유현주 프로가 캐디세요. 어, 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건 저니까. 네네. 이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을게요. 아니, 김시영 프로를 쏟았어야지, 맞죠? 아, 아쉽네요. 어, 특이한 퍼팅 스트로크입니다. 어, 근데도 거리가 거의 대부분 맞아요. 네, 약간 좀 끊어서 조절하시는 퍼팅 스트로크를 갖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어, 나이스 퍼! 김정배님의 버디 펏! 김정배님의 버디 펏! 화면이 바뀌었어요! 버디! 버디! 나이스 버디! 아, 좋아요, 이런 거. 예, 예. 실시간에서 보니까 와, 반갑네요. 드디어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네, 와, 첫 돌부터 첫 버디를 달성하셨어요. 어, 느낌 좋은데요, 버디 펏? 와, 버디 달성합니다. 이야. 버디를 두 분이 하셔서 배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 배판에서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아, 정말 깔끔한. 정말 깔끔한. 네, 깔끔한 거리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아이언을 치셨는데 지금 오르막인데 194m가 나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아이언이 볼 스피드가 60일이 나갈까요? 요즘 많이 나가네요. 예. 어, 홍인기는 드라이브 59 나오는데. 아, 미안해, 인기야. 슬로님이 또 버디를 할 수 있을지 일단 사전권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쳤나요? 살짝 모자르게 맞았어요. 네, 자 울산 버팔로. 어, 다시 이렇게 했고요. 아, 너무 자신이 있었나요? 지금 생각보다 본인이 네. 치는 평소 거리보다 많이 네. 나가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배님 아, 붙여야 되는데요? 야, 이거를 파로 막기만 한다면 엄청난 결과죠? 내려가면 안 돼요. 어, 멈춰줘야 안 돼요. 멈춰. 안 돼. 오, 아, 괜찮습니다. 자, 그래, 네. 과감하게 친 것 같은데요? 오, 오, 오. 야, 그래도 컨시드를 받으면서 네. 나이스 파로 마무리합니다. 자, 랭킹 제이님. 어디 하면?
오! 우와! 우와, 이거 제가 우와 그랬잖아요. 우와. 코스도우미가 잘하네요. 예. 아, 좋아요. 코스도우미. 네. 과감하게 쳤는데요. 조금 약했습니다. 조금 약했어요. 더블판인데 좀 보기와 버디를 하면 네. 포인트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 홀에서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초반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살짝 강했어요, 진짜. 본인이 아셨어요. 치시자마자 아셨어요. 많이 봤어요. 배판을 바로 이렇게 포인트를 가져오셨어요. 네. 초반 정신없는데 아주 기분 좋은 버디가 된 것 같습니다. 남의 걸 평소에도 많이 뺏으시는 편인가요? 아유, 나눠주는 편입니다. 아, 네? 네. 아, 골프 칠 때만 배틀 포인트만 칠 뺏어오고 아, 네. 다른 건 다 나누는 아.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아. 데카슬로님. 자, 지금 예상치 못한 지금 네. 자, 포인트 벌리거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게 오히려 약이 돼서 네. 이제부터는 더 잃을 거 없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잘 치면 됩니다. 자, 김태근 님의 자신 있는 스윙. 자, 과연 오! 오! 와! 컨시드 이글을 기록합니다. 컨시드 이글. 멀리건 쓰시고 이건 약이 됐습니다. 약 멀리건이죠. 나이스 버디. 아. 자, 이글퍼. 와, 이글퍼. 이글퍼. 와, 이글. 아! 나이스 이글. 와. 자, 이번 홀은 배판입니다. 오르막에 있어요. 아, 조금 덜 봤습니다. 쉽지 않은 거리였어요. 맞아요. 네. 부드러운 터치. 아. 야. 우와. 아찔했어요. 대박. 떴다는 건 그림 바뀌었고요. 야. 나이스. 이번 홀에서는 올파를 기록하셨어요. 네. 나이스 퍼. 나이스 퍼. 됐다. 와. 김정배님. 오. 아, 다행입니다. 아, 오늘 조금. 우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배틀컵에 있는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롱게를 하면은 7만 포인트에서 15,000 포인트씩 가져올 네. 수 있고요. 그냥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게 홀인데 드라이버를 안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롱게는 버리고 스쿼어와 포인트를 챙기겠다.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좁아요. 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본인도 치고 나서 아찔했습니다. 자, 김정배님은 롱게를 노리나요? 그렇죠, 드라이버를 잡았죠. 네. 그렇죠. 기가 막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자, 박수가 나왔죠. 네, 벌써 들어갔다는 건 네네네. 이미
됐다. 그렇죠. 필요도 없다. 자,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했는데. 이야, 자, 다시 283m를 기록하면서 네. 롱게스트를 뺏어옵니다. 뭔가 잘못. 뭔가 깎여 맞았어요. 안으로. 아. 이 롱기 오르다 보니까 자 이제 멀리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맞아요. 공식 멀리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가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샷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진출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쳤습니다. 네. 벙커에 빠졌습니다. 이야, 거의 투혼에 가까운 그런 네. 머신은 야, 저 끄트머리에! 자, 이제부터는 투혼 도전이 시작되겠죠? 맞아요. 200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얼마나 가까이에 세컨샷을 할지가 주목이 되겠죠? 뭔가 잘 들어갔는데요? 이야, 정확해요. 설마 또 이글이 나오나요? 와, 아, 조금 짧았어요. 예. 저게 에이프론에 맞았다면 맞아요.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투혼이라는 점. 네. 오, 잘 들어왔어요. 과연 얼마나 가까이에 갈지. 몇 번 아이언 치신 거죠? 6번이요. 6번. 아, 6번 아이언으로 거리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야, 5.5m 다녀옵니다. 네. 오, 턱에서. 이야, 그래도 벙커샷인데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숨죽여야 됩니다. 네. 이길 것 조용. 네. 자, 이글 펏. 자, 이글 펏. 이글 펏. 아,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씩 짧습니다. 조금씩 짧아요. 김정배님은? 김정배님은 조금씩 짧아요. 이야, 네. 그래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야, 배판에서는 계속해서 버디 이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좀 정확한 이펙트를 쳤는데요. 이게 어떻게 와! 될까요? 우와! 와, 이게 진짜 멋있었어요. 네. 최우성 프로님 다음으로 멋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여기를 이걸 빼세요, 이렇게. 아세요, 버릇 조금 적게 봤거든요. 예. 자, 이글 찾습니다. 만약에 쉽지가 않죠. 예, 혼자 이글을 한다면. 네. 미움을 받을 수 있죠, 혼자. 뭐 미움을 받아야지만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 버디가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다음 판도 지금 배판이 예약입니다. 그러네요. 좀 꺾였어요. 조금씩 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네. 그렇게 되고 있죠. 미꺽이라고 하죠. 미리 꺾였다. 미꺽. 예. 나이스 버디. 이게 또 웬 운명입니까? 아까도 파5에서 네. 유일하게 버디하시고 나머지 세 분이 이글 하셨죠? 네. 지금 세 분은 버디를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부담을 또. 아니, 부담이 아니라 네. 저는 꼭 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네, 맞아요. 예, 울산 버팔로님이 지금 부상을 이기고 지금 치고 계시거든요. 긴장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림은 바뀌었고요. 과연! 나이스! 아, 아우! 야, 또! 약했어요. 치다 말았어요. 치다 말았어요. 어머! 믿고.
쉬어. 좀 짧았어요. 이야, 이걸 묵직하게 맞았어요, 공이. 어떻게 갈지. 어우! 뭔가 밀린 거를 너무 많이 떴다. 감으려고 몸을 썼어요. 네, 너무 많이 떴다 했지 마요! 오! 몸을 잘 썼네요. 야, 이게 만약에 안 떴다면 네. 뭐 바로 컨시트가 나왔겠는데요. 자. 네, 자, 울산 버팔로 선생님. 지금 들어가 안 걸렸어요. 네. 생각보다 퍼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미리 꺾이나요? 미리 꺾여요. 잘 쳤는데요. 네. 나이스 파. 어디? 이것도 짧아요. 이게 왜 됩니까? 이거 랭킹 때문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배팔 한번 눌러주세요. 분위기 안 좋은데 배팔을 썼어요. 안 좋은 분위기에 내가 챙기겠다. 배판이 아니라 배판 눌러주셨잖아요. 게임 배판. 그렇구나. 네. 울산 버팔로 권태일님 굿샷. 자, 오르막에 버니펀. 다행입니다. 네. 정확한 힘 조절. 좀 약한가요? 조금 약한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시들을 받아냅니다. 네.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데카슬론의 김태근님, 어떻게 후반도 자신 있습니까? 후반이 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좁고 길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김정배님의 또 소감도, 후반을 위한 각오. 나름 전반전은 뭐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반전도 전반전처럼 이렇게 치겠습니다. 후반은 일단 전반 탐색전이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최대한 배틀존에서 주어진 그런 아이템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한번 우승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간결하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네. 자, 여러분의 화이팅으로 후반전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배틀 대축제 최강자전 화이팅! 네. 가자! 자, 100m에 몇 초 달리십니까? 예전에 기록이. 10초 50요. 그럼 빠른 건가요? 100m 몇 초에 뛰세요? 안 뛰어가지고 몰라요. 뒷땅 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지만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오르막 퍼팅. 뭔가 깨끗하게 맞았어요. 너무 깨끗하게 맞았어요. 야. 조금 이제 페이드로 깎아치면서 저 아주 좋은 지점에 공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가깝게 일단 공을 붙여놓았습니다. 예. 자, 이제 울산 버팔로 권태일님이 반전을 꾀하려면 하나의 버디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또 웨지를 잡으셨어요. 네. 짧아. 조금 짧나요? 자, 지금 아이언 때문에 많이 조금 당황을 하고 계신데 하지만 7.81m 네, 오르막 컷이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이 떴는데요? 자, 과연 좀 짧았어요. 쉽지 않은 브레이크입니다.
과감한 터치. 이리 꺾이나요? 아, 이게 탄력을 받으면 안 되는데요. 탄력을 받으면 안 돼요. 아, 멈춰야 되는데. 세우기가 쉽지 않은 네. 내리막 컷이었습니다. 넣어야 되는데요? 우와! 야! 이번에는 치자마자 확신이 들었나 봐요. 왜냐면 치고 확신이 들고 했는데 갑자기 가다가 또 머뭇거리는 네.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 쳤는데 좀 짧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꺾이는 걸 감지를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과감했는데요? 과감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와, 스톱. 설마. 야, 근데 정확하세요. 야, 거리감이. 진짜 거리감이 오늘. 아니, 구력이 6년이시라는데 네. 이런 실력을 가지시려면 거의 집을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정말. 아니, 이혼하셨습니까? 물어보셨는데. 결혼하셨습니까? 예. 죄송한데 그건 위기는 있을 수 있는데. 잘 독특하셨습니까? 잘 끊어쳤는데, 잘 끊어쳤는데, 아~ 내리막이 좀 워낙 심했는데 많이 도망가진 않았어요, 다행히. 네. 거리를 못 맞추겠어요. 좀 네. 세게 치면 훅 가고. 조금. 아, 자꾸 끊어치세요. 너무 끊어치세요. 이제 버팔로님이 지금 예. 내리막이 탔어요. 어우, 야. 자, 지금. 와. 아. 잘 꺾이네요, 여기가. 예스. 아, 이것도 꺾이네요. 지금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킵니다. 3번 포인트는 아사하면서 탄도가 하이 탄도라 네. 세우기가 좋죠. 야. 와. 굿샷. 야,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 야. 네, 너무 잘 들어갔는데 그래도 좋아요. 네. 슬슬 롱 퍼트 하나 들어갈 때가 됐거든요. 네, 공략 거리는 20.28m. 네. 과감하게 쉬었는데요. 야, 이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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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엔 약간 맞아요. 너무 임팩트가 세게 들어갔습니다. 네, 과감하셨어요. 아, 조금만 약게 들어가면 쏙 빨려 네. 들어가는 건데요. 안 돼. 아. 아, 저 오늘 저거리가. 아야, 한 번 더. 자, 지금. 예.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요? 예, 예. 지금 저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 말아요. 팔때가 안 되네. 네. 좌측으로 한컷반. 나이스. 아, 나이스 버디. 김정민님의 버디퍼. 5m 치신 것 같은데. 9m. 나이스. 와, 야, 이거, 야, 처음으로 리액션 한번 했습니다. 자, 이거는 컨시드 아니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리가 이거리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이거 한번 꺾어줘. 예. 아, 너무 잘 치셨는데 거리감을. 네. 어, 짧은가 봐. 이야, 너무 정확하게 보셨는데 짧습니다. 살짝 당황하셨어요, 우리 데카슬롱 김태근님. 나이스, 버디. 자, 아이언 티샷 정교하게. 고맙습니다. 너무 일찍 왔는데요. 아, 아. 이것도 못 빠졌어요. 안 돼! 자, 버디 펀. 여기서 탄력을. 짰나요? 아! 나이스! 자, 파퍼. 이거 들어가면 분위기 달라집니다. 아우, 야, 오늘 좀 왜 이렇게 셀까요? 어, 왜 이렇게 얄밉게 뱉어내죠? 푹푹 이러면서. 아, 많이 꺾여요. 오늘 좀 뭔가? 지금. 아, 된 것 같아. 단독 1등. 이야. 이제는 15번 파3 니어홀입니다. 네. 이 홀에서 리어를 획득을 해야 또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런이 생기겠죠? 네. 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런이 좀 발생을 할 겁니다. 살짝 조금 약간 어퍼 맞았죠? 네. 와, 자, 리듬 좋았거든요. 리듬 좋았어요. 완전히 김한성 같았습니다. 나이스. 야, 리어홀에서 2.21m를 붙이는 당신은 멋쟁이. 하지만 멀리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딱 네. 좀 생각보다 당겨치면서 네. 살짝 두껍게 맞아서 네. 조금 짧은데요. 짧아요? 이게 짧아요? 이게 짧아요. 아, 아, 오늘 이거 지금 그린에서 말이죠. 그린 스피드 잔디 관리 누가 한 겁니까? 아, 전 아니에요. 예. 아, 오늘 어떤 홀은 깎아놓고 어떤 홀은 좀 덜 깎고. 그러니까요. 홀마다. 들어가야 돼. 아, 나 오. 아. 오, 거리감이. 자, 버디 펏. 야. 느낌 있어요. 버디 펏. 야! 와! 퍼팅의 기재. 야! 나이스 버디. 아. 자, 이제 남은 홀은 16, 17, 18. 세홀. 그렇습니다. 이 세홀은 프로 대회에서도 가장 어렵게 그 16, 17, 18홀이 세팅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네.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롱게스트 판이래요, 또. 네, 롱게스트 판인데요. 4번 아이언 잡으셨습니다. 와. 롱기는 필요 없다. 나는 살고 아이언으로 갖다 붙이겠다. 여기 투혼이 안 돼요. 네, 투혼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랜딩 지점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끝나고 여기 옆에 순댓국 맛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비싼 순댓국.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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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페어웨이 떨어져야 네. 롱리스트 인정을 받는데요. 페어웨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볼 스피드. 오늘 가장 화가 났습니다. 네. 71.3. 네, 먹을 거 생각하자마자 거리가 볼 네. 스피드가 2가 늘어났습니다. 네, 페어웨이 안착시켰고. 배판 누르나요? 배판. 이제 배판 누르면 됩니다. 싫은데요. 제가 이렇게 뭐 클래치 잘못했나요? 부추기면 더 하기 싫을 수도. 셔! 야, 아니 티샷 오늘 제일 정타에 잘 맞으신 분은 사실은 울산 버팔로님이세요. 네.
살짝 당겨진 공이지만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리는 아, 뭐 5m 안쪽에 떨어져. 아, 5m. 우와, 꽂았다. 이야. 우와, 꽂았다. 이야. 진짜. 와. 나이가 아주 좋은데 떨어진 것 같아요. 핀에다 꽂았다는 표현이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꽂았나요? 들어가. 꽂았다. 예. 야, 울산 버팔로 전세일님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배판 배판 치면 배판에 배판에 배판을 더 해서 어묵 깜짝이야. 자, 이제 신중해진 랭킹 제외 황인호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야. 와,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멋있습니다. 아, 나이스 버디. 그리고 이벤트 사냥꾼이세요. 아, 맞. 롱기스트 이벤트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네 개, 거의 다가 있나? 네. 다. 적게 봤어요. 조금 덜 봤어요, 덜 봤어요. 스톱. 나이스 파. 이렇게 해서 조금 추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1등은 아직까지는 유지할 것 같고요. 안 돼. 야, 이거 좀 당겨졌습니다. 야.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격차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배판 아이템을 안 썼거든요. 이 배판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저는 김정배님과 우리 또 울산 버팔로님은 사실 이제 써야 되거든요. 골프는 마지막 세울 때 알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번 올해 배판 쓰겠습니다. 이야, 배판 예고! 잠깐만, 손을 들어주셔도 돼요? 저도 배판 쓸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센데, 이거 가격이 세졌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보세요. 울산 버팔로님이 혼자 단독 버디를 한다면 야,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와, 원혼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멀리건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힘이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자, 가볼까요? 과연? 오! 원혼! 원혼입니다! 4m!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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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대박입니다! 자, 배판 쓴다고요? 안 써도 됩니다. 뭐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치면 배판은 어떻게 써요? 정말로? 아, 이렇게 치면 배판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작전이지. 제 배판은 써주세요. 오! 남자! 오, 야, 좋아. 원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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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벙커? 아, 살짝. 끝까지 드라이브 안 잡습니다. 저 비 그렇죠. 버디는 할 수 있거든요. 아이언. 그렇죠. 저 안전하게 치셨어요. 자, 티박스 끝으로 옮겼고요. 나이스.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어요. 야, 원원. 원원입니다. 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0m. 9m. 멀어졌어. 10, 12, 13. 아, 괜찮아요. 13.9m. 원원!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배판 쓰신다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야, 여기서 썼다가 큰일 나거든요. 자, 마지막 홀에 아껴서 써야 되겠죠. 아, 배판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깜빡했네. 아, 밀렸어요. 힘이 나이스 존입니다. 예. 아유, 이 정도면 이게 막 아쉬워하는 거리입니다. 맞아요. 권태일님,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땅을 쳤거든요, 배판. 오, 깨끗해요, 깨끗해요. 스톱! 맞죠? 자! 버디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지금 내리막인가 봐요, 그 뒤로. 과감하게 쳤습니다. 오, 좋아요. 이거를 좀만 더.
아, 야, 두 발자국. 하지마, 많이 하셔가십니다. 네. 이 두 발자국. 나이스 버디. 프레셔를 많이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면 이글 퍼스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돼. 오! 아! 오늘 퍼팅을 제일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조금 여기서 뒤집어졌는데. 아 왜냐면 하지만 마지막 콜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까지 선두를 한 번도 안 놓쳤기 때문에 야.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드라이버가 좀 더 말을 안 들어서 여기서 시원하게 드라이버를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세요 오늘 세요 세요 세요. 아, 진짜 좀 공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안 남았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뭐 그래도 멋지게 울산 버팔로님이 네. 배판 아이템을 쓰면서 세배판으로 만들어줬고 그 세배판을 콜라당. 예, 지금 랭킹제이님이 예, 네. 지금 좋은 찬스를 얻었거든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짧지만. 맞아요. 아~ 나이스 이글. 야. 와, 랭킹 제외 님이 왜 랭킹 제외인지 네. 여기서 경기 운영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야. 10만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갑자기 단독 1등으로 역전을 시킵니다.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네, 지금 한 홀 만에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졌어요. 지금 배틀컵에는 4만 포인트가 누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약간 2, 3등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두 배판으로 시작을 하죠. 아직 쓰지 않은 뭐 데카슬로님이 또 배판을 눌러요. 네. 그리고 김정배님도 이거 이렇게 된 거 나도 한번 참여할 거야. 또 배판을 눌러요. 자 근데 마지막에 또 남아있던 울산 버팔로님 왜 나는 빼? 그러면서 배판을 눌러요. 네. 네, 다섯 배가 되는 건가요? 다섯 배에서 버디가 돼버려요. 그러면 단독 버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 4만 포인트까지 가져온다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배틀 대축제 최강자전이 끝까지 흥미진진한 게임인 거죠. 이래서 재밌군요. 네, 어차피 울산 버팔로님이 네. 어떻게 이런 전문용어로 좀 똥을 뿌릴지 안 뿌릴지. 네. 예, 나는 뭐 어차피 뭐 내가 뭐 희망이 없으면 니네들이 싸워라 하면서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끝까지 저분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네. 랭킹 제외님이 마지막 홀을 남겨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마지막까지 잘 왔으니까요. 지금도 좀 차분하게 티샷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2등을 달리고 계신 우리 데카슬로님. 제가 보기에는 한 20만 포인트까지도 뒤집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노력해보겠다. 자 그리고 김정배님. 그래도 3위, 목표가 3위였었는데 거의 뭐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2위 목표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직접 가족이 이게 따님이 와서 직접 응원해 주셨지만 오늘 오히려 따님이 저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5만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빠가 지금 현재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국 1등이에요. 야, 와, 아이 뭐 오늘 큰 선물 받았네요. 예, 멋지게 한번 오늘 마지막까지 키포인트를 지니는 사람으로서 멋진 모습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끝까지 멋진 모습 부탁드립니다. 아너 누구죠? 아나 랭킹 제외. 오우 야. 자 우승을 굳히기 위한 아주 정확한 티샷이 나왔고요. 자 이제 배판의 전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배판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배판 우와,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1등을 못하더라도 내가 2등을 한번 올라가야겠다. 네. 아 충분하거든요. 뭐 네. 앞에는 항상 노려야 되는 순이니까. 자 지금 세 배판이 됐고요. 지금 탄도가 낮았어요.
그럼 설 맞았는데 어떻게 뭐 예, 그냥 가시겠죠? 네네. 예. 자, 드디어 그가 왔다. 배판입니까? 예, 눌러주세요. 야! 자, 이렇게 해서 배판은 내 배판! 야, 이게 마지막 재밌거든요. 맞아요. 내가 치고 있어도 마지막에 내가 한 번을 그 잘 활용해서 나보다 잘 쳤던 그 친구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나이스! 아웃굿샷! 나 보이스피드 70! 야! 우와! 야, 대박입니다. 완전히 올라오셨나봐요, 네. 저 한 게임 더 치면 바로 연승입니다. 저렇게 부드럽게 70을 치신다는 게. 배판으로 떨어지는 데카슬루님. 배판입니까? 배판! 자, 오 배판! 오 배판! 야. 자, 세게 치셨고요. 자,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맞았지만 그래도. 하지만 상관없어요. 예,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김정배님. 이야,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림 바뀌고. 자, 세게 떨어지면 돼. 와. 나이스! 야, 500판에서. 자, 승부수 뛰었습니다. 500판에서. 야, 여기서 잘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와. 아이언. 어?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바뀌고. 아, 너무 당연히 맞은 것 같아요. 오! 아. 와. 야, 몰라요. 그래도 사정권 아닙니다. 내리막 버스지만 몰라요. 자, 이제는 랭킹 제외. 만약에 여기서 우승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사람과 스크린 골프를 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혼자만의 플레이를. 야, 저 사람 완전 가짜야. 진짜 잘 쳐. 그래서 일단 방향 좋고요. 어우야, 굿샷. 그때 괜찮으시죠? 뚝 소리 났는데 제 백스윙 할 때 계속 뚝 소리가 나시는 예, 것 같아요. 팔이 약간. 예. 자, 그리고 울산 버팔로님 여기서 샤디그를 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단독 샤디그는요. 네. 아니 정말로 이거 모르는 맞아요. 거예요. 와, 잘 들어왔어. 너무 잘 들어갔는데 버디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점으로 갖다 보냅니다. 야, 이게 울산 버팔로님입니다. 버디를 하면 와, 야, 지금 와. 야, 명장면입니다. 예선전이랑 똑같이 마지막 골에 다섯 배 판에. 자, 랭킹 제이님. 과연. 나이스 버디. 와, 챔피언! 챔피언 퍼시였습니다. 1등은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그 프레셔를 이기고. 만약에 이거 파 있잖아요. 역전 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와. 아우 아우 와 아 나이스 파! 야 나이스. 야 29만 포인트.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29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전이 될 수 있었다고. 아, 그러네요. 아, 전국에 내놓으라는 실력자들이 모인 가운데 야, 오늘 우승자가 가려졌죠? 네. 네, 이 치열한 경기 속에서 랭킹 제외님이 37만 5천 포인트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어땠는지 짧게 버팔로님부터. 경기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좀 나름 긴장을 하면서 쳤고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가 좀 아쉽기는 한데 또 뭐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열심히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다음에 우리 울산 버팔로님의 우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정배님.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도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우승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오늘 정말 제일 아쉬운 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목표가 3인데 일단은 2등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 뭐 이렇게 저 생에 또 좋은 추억거리도 생겼고 아무도 골프존에 감사드립니다. 아, 랭킹 제외 황인호님 오늘 게임 어떠셨는지. 아, 일단 뭐 이렇게 배틀존이라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대회를 열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좀 많이 열려서 아마추어 골퍼들이
좀 많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확실히 우승자시라 그러니까 다른 아마추어 분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멘트를 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버팔로님. 네, 100만 골프 문화상품권이 수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과 기념사진 촬영도 덤으로. 3위는 오늘 열심히 해주신 김정배님. 3위 축하드립니다. 네, 3위에게는 200만 골프 문화상품권이 수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자입니다. 백가슬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준우승. 아, 준우승. 서울 인천 대표. 아, 백가슬러님. 자, 그렇습니다. 우승자 랭킹 제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자, 그리고 500만 골프 문화 상품권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